소암 중에서 백혈병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백혈구가 악성 변화를 일으켜서 골수 내에 과도한 증식을 일으켜 정상 혈액세포의 생산을 방해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40도 정도 고열이 나고 난 다음에 감기라고만 해서 그 약을 지어 먹었거든요. 그 이후로 다리에 멍이 들고 애가 상처가 났는데 안 아물고 계속 그게 덧나고 피로하면서 약간 피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게 되면 우선 혈액검사를 하게 됩니다. 피검사만 가지고 약 80% 이상에서 진단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골수검사를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6개월의 항암치료와 이후 3년 동안의 통원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는 환자의 컨디션과 혈액검사의 상태에 따라서 통원치료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 입원치료를 하게 됩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서 항암제에 대해 치료 반응이 매우 좋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없기 때문에 항암제에 비교적 잘 견뎌냅니다. 최근에는 유전자와 염색체를 이용한 진단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소아에서 가장 흔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 약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입니다. 소아 백혈병은 위험군에 따라 맞춤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진단 시에 골수에서 예후가 나쁜 그룹은 유전자 형태에 따라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쁜 그룹은 항암치료와 함께 골수 이식까지 생각하게 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항암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백혈병 치료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백혈병 어린이재단, 교육청, 보건소 등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